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58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은 불의를 보고도 잠잠하면서 그 중심에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과 거기에 대해서 잠잠하고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비교하면서 악한 이 땅의 불의한 통치자들과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믹담시는 금은시라는 뜻이죠. 황금시, 보석과 같은 시라는 뜻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이런 풍으로 하라는 그런 노래이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정의를 구하고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서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 악을 조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죄라고 선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는 그 사울의 자객들이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 없는 다윗을 보호하고 오히려 정의를 판결해야 될 그 책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왕이 그들의 관직을 관장하고 있고 또 그들의 포도원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의 양심을 잠재우면서 그것을 침묵하면서 동참하는 이런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악인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인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의인은 날 때부터 의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죄의 상태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분에 대한 봉사에서 멀어진 상태를 죄라고 그러죠. 곁길로 벗어난 것을. 그들에게 악으로 기우는 강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것을 배웠고 나쁜 교육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패역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가능한 한 빠른 기간 안에 하나님과 자기들의 의무에서 곁길로 나가버리게 되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묶여져 있는 그 어리석음은 이 땅에서 잘못된 것으로 진노의 자녀로 꼴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내버려 두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삐뚤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니까 심지어 독사를 다스리는 그 술객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독사같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무른다는 것이죠. 독사의 이에서 분비되는 그 맹독은 아주 치명력이 있죠. 그래서 한번 물리면 바로 즉사를 하게 되는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는 닥치는 대로 물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독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대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대적들에 대한 이 다윗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죠. 다윗은 그들을 이런 식으로 간주하고 있죠.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주적이고 영적인 대전쟁의 그런 정신에 의해서 다윗은 그런 감동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다윗은 대적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멸망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악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것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이를 꺾으소서. 맹독이 나오는 그 이빨을 부러뜨려달라는 것이죠.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셔서 힘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을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들은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대적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을 좌절당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로 마음이 의로운 자를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화살이 꺾여진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대적들의 세력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홍수가 나도 그것이 금방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땅속으로 섬에 들어가고 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버리는 점점 말라져서 없어지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의의 창수가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뒤덮으려고 위협하는 그 많은 물을 소멸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대적들의 현재 상태를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다윗은 대적들이 소멸해가는 달팽이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가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대적들이 자신의 동작에 의해서 소모되고 앞으로 나갈 때마다 그것이 그 뒤에 물기만 남겨놓고 그 물기 뒤에 있는 달팽이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서 완전히 타버려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악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악인들을 다 전멸시키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 11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요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결국은 악인의 악함은 보복을 당하고 의인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준다는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과 불법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행해지도록 허락하시는 듯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죄인들의 모든 악행을 바라보고 그 악행들을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마침내 때가 되면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데에는 항상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7년간 미쳐 있을 때 배웠던 그 교훈처럼 이것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의인들이 그 선한 삶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악인들이 그 행위에 합당한 보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악에 눈 감고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반드시 소멸될 것임을 알고 실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오히려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알 필요가 있죠. 우리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무섭게 이빨을 드러내지만 곧 꺾여질 것입니다. 급히 흐르는 물같이 곧 사라질 것이고 맹렬히 불붙는 나무 같을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휩쓸려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 땅은 기회의 땅이요 또 이 땅은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심판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악한 자들의 악함 같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의의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라고 정의하시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의의라고 발표하시는 것은 우리는 의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의의 가운데 서서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